그럼 창세기 4장 36장 너의 이름은 오늘 또 내가 함께 참 좋은 날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남겨놓은 발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연약해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내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인터넷을 겨우 이제 볼줄 알고 좀할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이름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톡톡한 이름도 많았고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00원 씨가, 2,000원 씨가, 200원 씨, 2,000원 씨가 30명. 한국인 씨가 7명. 예수라는 이름이 2명이 있었고, 장풍 씨가 3명, 이인간 씨가 1명. 구원자 구세주씨가 각각 세 분이 계셨어. 방국몽씨, 신남현씨. 진짜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저는. 이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사람들을 부르기 좋은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뀐 이름 때문에 삶이 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름을 버리고 전 당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본이 당나라시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와, 그 집안 되게 무식하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전현옥이라 해서 호적에 갖다 줬는데 이분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름 어떻게 지을 줄 몰라가지고 전당간 돈을 갖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적에 찾아가서 오발대발 난리치고 내 이름 해놔라고 그랬는데 안 된 대로 재판해야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왜요? 양을 전담하는 목사. 샘나나마. 전담양. 양을 전담하는 목사로서 최고의 이름이고 이 이름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연약한 인간을 찾아가시사 새로운 이름,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9절의 히브리어는 미래형과 완료형으로 둘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 큰 민족을 잃을 것을 보시고 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에 걸맞는 이름을 주십니다. 보면 5절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라. 여러분 이제 후로는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환경과 소원과 가문과 사명같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많은 자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는 역사.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열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신문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에서 1년을 함께 목회 사역을 한 후에 그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은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뭔가 달랐습니다. 로마 판결들의 비판을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원로부 경기장에서 사자와 고원에게 먹이기가 되는 먹이가 되는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산속에 불을 파고 목숨을 걸고 날 보내신 주 예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권세자보다 그들은 박해하고 고통 주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오늘 또 당신의 권세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안해도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주일날 예배 나오고 집사, 권사, 장로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금방 어느 교회 가서 두 달 만에 인식을 하고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집사? 목사?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 중심에 그 크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축복 받은 줄. 예. 언제까지 제자리에서 10년, 20년, 못되시면 자랑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어? 그 하나님의 주인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 아, 오늘 주일날이지, 안 가면 괴로우니까 가야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 오늘 또 임마누엘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변화받은 여러분, 이제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청산합시다. 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주님, 옛 사단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접붙이고 아멘도 안 돼. 여러분의 삶에 접붙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은혜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안에 불순종의 쓴뿌리를 추적하고 제거해야 돼. 뭐를요? 내 안에 불순종의 쓴뿌리를 추적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면 죄와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녀로 바뀐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던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제거해야 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에 살던 일곱 족속 전부를 진멸하라는 명령했어요. 진멸해라. 여러분, 이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이것을 명령받은 사람은 주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들에게 속한 모든 동물까지 전부 죽여야만 했습니다. 요즘같이 생명을 중시하는 시대의 눈으로 살펴보면 몹시 잔인하고 무정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몰렉신의 영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돔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돔 이 세 도시는 해변에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생각에 저런 성을 남겨둔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저것 좀이야. 문제가 안 될 거다. 그러나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힘의 사사, 삼손의 두 눈을 뽑히게 한 여자, 드릴라는 가사 출신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그 법궤는 아스돈으로 옮겨갔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던 골리앗도 여호수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도시 가드 출신이었어요. 가드 출신. 여러분 생각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작은 죄, 작은 불순종, 불신의 쓴뿌리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의지하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채찍이 들고 성경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오늘도 일만의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속에 역사하는 죄, 불신, 염려, 불순종, 장사꾼들 모두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삶을 운동에 비유한다면 100m 달리기보다는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100m 달리기보다는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출발선에는 누구나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골인 할 때까지 먼 거리이기 때문에 체력 조절을 잘하고 강한 인내력이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음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네. 야구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던 유다는 그의 편지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생길에서 구하시고 흠없게 만져주시사 마침내 그 영광 앞에 기쁨을 서있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을 바라보시라 하나님. 나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나를 보호하셔서 여호와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약속으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본문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오시니 방석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2절에서 번성하다 라는 단어는 수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6절에서 번성하다 라는 단어는 유용하다 라는 의미로서 영적으로 유용한 결실 육적으로 유용한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번성께 하시는 복을 구하되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영과 이렇게 유용한 것 질적으로 번성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사단이라는 도둑은요 우리 마음의 불신의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소유를 훔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둑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훔쳐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연매 종벌레가 우리 옷을 갈라놓고 못쓰게 만든다 해도 오늘 주님이 입혀주시는 축복의 옷을 하나도 해치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옷을 입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복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시간이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죽음이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고 사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안에 계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짐을 벌었네. 그 주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불어오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져서 힘은 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실을 통해 얻게 될 것이며 병들었을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상실을 통하여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겁니다. 때로 삶의 경기에서 패배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므로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보면 7절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믿음을 주소서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우셨어요. 보통 언약을 세울 때는 동굴을 잡아서 바늘로 탁 가른 후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쿵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언약을 세우신 분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키신다 라는 뜻으로서 이 언약의 언약은 시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취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멘하고 받읍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요.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단어 뜻대로 보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죠. 어느 날 소 한 마리 홍수를 만나서 물에 떠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수가 와서 일본에 그 물에 대단하더라고요. 짐승도가 떠나는데 그게 두 마리가 소와 말이 막 떠나가고 있습니다. 소에 비해서 말은요, 수영심을 멋있게 해놔서 소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소는 살고 말이 죽었다고 할까요? 말이 홍수를 만나서 급류에 휩쓸릴 때 말은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물살을 거슬러 갔다고 합니다. 막 거슬러서. 그러나 말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어떻게 빠른 물살을 익힐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을 계속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지쳐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는요, 물에 빠졌을 때 물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갑니다. 둥실둥실 떠내려가요. 그 다음은 물이 얕은 물가를 만났는데 그때 소는 힘을 내서 물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화려한 홍수, 염려의 홍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물 속에서 물살을 거슬러 막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보호자여 후원자가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거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염려하고 날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거스르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창세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멀때까지도 다 세신 바 태어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더 피하니라. 아멘. 더 피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이 참새는 두 마리에 한 아싸리온 요즘 돈으로 100원, 200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섯 마리에 두 아싸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원래 계산대로 하면 두 아싸리온에 참새 네 마리를 줘야 하는데 다섯 마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한 마리를 더욱더 더 준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더불어 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에 있지 않고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있지 않고 돌보신다. 내 생각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눈물을 밤을 지새는 그 모든 날들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털을 다 쓰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머리카락 수는 평균 10만 개, 1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적어도 100개 이상의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다 씻으신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 빠졌을지도 모르는 그 머리카락까지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한심한 영역까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면 우리 믿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을 죄인에서 그리스도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신뢰합시다. 아멘. 내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의 인상을 붙으셔서 믿음의 주사님 복의 코너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길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안아주시고 승리의 멸관을 머리에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